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길거리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양산을 꺼내들고 파라솔 아래로 피해보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게 짜증나. 여름 한낮에는 막 바람 불면 그냥 근지럽고 막 몸이. 지난달 16일엔 광주 최고 기온이 30.4도로 78년 만에 4월 기록으로는 가장 높게 올라가는 등 올해 폭염은 지난해보다 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큰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낮 동안에 햇빛이 강했고 또 온화한 남서풍의 바람이 계속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광주기상청은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간단한 시설 개선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광주의 한 학교는 옥상에 단열 페인트를 칠하고 창문엔 단열 필름지를 발라 실내 평균 기온을 10도 이상 낮췄습니다. 안 한 것보다는 직사광선을 피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차에 대한 선팅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폭넓은 의견을 받아 도심 폭염을 피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녹지 공간 조성하는 거라든지 수변 공간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에너지를 전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외에 이 폭염이라는 것을 광주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캠페인성 어떤 그런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고. 광주시와 기상청은 다음 달부터 도심 폭염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